안녕하세요. 이야기 드라마 치료 연구소 이드치 연구소 지경주입니다. 이 혼잣말 산책 찍고 있는 요 날은요, 5월 17일 금요일 오전 11시 42분입니다. 오늘 남부구치소 심리극 마치고 이렇게 혼잣말 산책 촬영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남부구치소 길 건너편에 있는 공원입니다. 이제 혼잣말 산책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어나 보겠습니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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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이번 혼잣말 산책 시간에는 남부구치소 심리극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남부구치소 심리극은 3월 중순부터 시작했고, 매주 금요일 오전에 진행했습니다. 오늘이 예정된 10회기의 마지막 날이었고요. 심리극을 다 이제 마무리한 상태입니다. 저는 이곳에 방문할 때마다 오전 7시 반쯤 근처 지하철 7호선 천왕역에 도착합니다. 2번 출구로 나오면 백다방이 있습니다. 거기서 차 한잔하고 남부구치소까지 30분 정도 걸어갑니다. 남부구치소하고 천왕역 사이에는 산책로가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심리극을 하러 갈 때는 오늘 심리극에 대해서 미리 구상해 보면서 걷고요. 심리극을 마무리한 뒤에는 오늘 진행한 심리극을 복기하면서 걸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백다방에서 나온 대파 크림 감자라떼를 아시는 분이 계실지 궁금합니다. 제가 천왕역 부근에 있는 백다방에서 주로 마신 음료가 대파 크림 감자 라떼였습니다. 처음에 그 대파 크림 감자 라떼가 딱 나왔는데 허연 크림이 가득한 그 수프 같은 느낌이었고요. 거기에 녹색의 고운 가루가 뿌려져 있는 게 처음엔 녹차가루처럼 보이는데 향이 나더라고요. 아, 요게 대파 가루인가 보다. 낯설기도 하면서 마셔보니까 괜찮더라고요. 백다방에 방문하면 제가 커피 대신 주문할 수 있는 음료가 하나 더 생겨가지고 기뻤습니다. 내 삶에 긍정적이면서 의미 있는 영향을 주는 안전이 보장된 낯선 경험. 저는 대파크림 감자라떼를 통해서 이 문장을 떠올려 봤는데, 살다 보면 굳이 선택할 필요도 없고, 선택하지 않아도 뭐 상관없는 뭐 그런 낯선 경험들이 있습니다. 안전이 보장된다면 그냥 한번 경험해 볼 수도 있고요. 아유, 안녕. 아이고, 이렇게 새가 와주니까 그러네. 아이고, 또 보자. 안녕. 어디 네, 새가 우는 소리를 좀 들어보고 싶네요. 와, 이렇게 가까이서 새를 보다니. 아, 잘 가. 예, 네, 이런 경험도 다 해고. 아, 방금 제가 새를 마주친 것도 낯선 경험이었네요. 안전이 보장된다면 그냥 한번 해볼 수도 있고요. 용기 내서 경험해 보는 것도 괜찮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대부분의 경험은 그냥 사소한 영향을 주는 정도였던 것 같고요. 그러면서 몇몇 경험은 제 삶에 의미 있는 영향을 주기도 했다고 생각합니다. 심리극이 저한테는 참 낯설면서 의미 있는 안전이 보장된
그런 경험이었습니다. 심리극의 경우는 제가 13살 때부터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1984년에 MBC TV 드라마 사이코 드라마 당신을 통해 심리극이라는 것이 있구나 알게 되었고요. 이런 게 심리극이구나, 경험해 보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당시에 아역배우로 활동 중이었기 때문에 심리극을 접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은 했었는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당시에 심리극을 접하려면 특정 정신병원에 방문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지금은 지하철 7호선 공릉역에서 중국역까지 8병 거장입니다. 이동시간은 14분 정도 거리라서 지금은 가깝게 느껴지긴 하는데, 1984년 당시에 제가 거주하던 공릉동에서 국립서울병원까지 가려면 버스를 한번 갈아타고 가기도 하고요. 교통이 안 좋아서 1시간 넘게 시간이 소요됐었습니다. 국립서울병원은 지금의 국립정신건강센터를 말합니다. 근처에 어린이대공원이 있는데요, 너무 좋은 곳이죠, 어린이들한테는. 그런데 여기가 교통이 좀 불편하고 멀게 느껴지니까 어린이날에만 가는 그런 곳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984년 당시 정신병원의 이미지는 지금보다 훨씬 더 폐쇄적인 느낌이었고요. 초등학생 혼자 방문하기에는 무리였습니다. 7년 뒤에 1991년 제가 대학생이 되어서 심리극 자원봉사를 할 기회가 생겼고 심리극에 동참할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때 저는 낯선 경험이고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없는 것이지만 관심이 있었고, 그래서 용기 내어서 심리극을 계속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았습니다. 아, 그 저기가 황토길 이제 만들어지는 코스인데 아, 아쉽습니다. 이게 원래 황토길이 제가 심리극을 마무리할 때쯤에는 다 만들어지는 것으로 그렇게 그 플랜카드가 걸렸는데 완공이 안 됐네요. 언젠가 다시 이쪽으로 올 일이 있으면 그때는 황토길을 걸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심리극은 제 삶에서 이질적이고 낯선 경험이었습니다. 용기 내서 기회를 잡고 나니까 심리극은 지금 제 삶을 좌우할 정도로 의미 있는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심리극을 직접 접했던 1991년부터 지금 2024년까지 3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사이코 드라마 당신을 통해 심리극을 처음 알게 된 1984년부터 지금 2024년까지의 세월을 보면 40년이 되었습니다. 이 정도면 제가 심리극을 경험한 지 오래되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심리극 덕분에 심리극을 진행할 수 있는 직업을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처럼 남부국지소에서 의뢰를 받아서 10회기 심리극을 진행할 수 있었고요. 심리극은 제 삶에 오랫동안 큰 영향을 주고 있고 여전히 저는 심리극의 진심입니다. 심리극을 오랫동안 경험해오고 공부해오고 연구해온 사람으로서 저는 심리극을 통해 만나는 내담자들에게
심리극에 대한 낯선 느낌, 이질감을 좀 덜 느낄 수 있게, 덜 부담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심리극을 잘 소개하고, 안전한 심리극을 보장하고, 안전한 심리극을 경험할 수 있도록 진행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전한 심리극 보장은 심리극 진행자로서 저의 당연한 의무입니다. 대파크림 감자라떼 관련해서 하나 생각난 게 또 있는데, 남부구치소에서 심리극을 진행하면서 출소계획을 들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분은 카페를 운영할 생각도 하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분이 저한테 음료를 하나 추천해 달라고 해서 대파크림 감자라떼를 즐겨 마셨기 때문에 그 음료를 추천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백다방을 잘 모르시더라고요. 대파크림 감자라떼의 특징, 제가 이 음료를 좋아하는 이유, 그냥 여기에 한정해서 설명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설명을 듣고 나서 그분은 지경주 선생님의 추천이라면 꼭 마시고 싶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몇 시간 뒤 귀가하면서 남부구치소 심리극 대상이 장기수라는 것을 뒤늦게 생각했습니다. 저는 대파크림 감자라떼를 알고 있죠. 근데 대파크림 감자라떼를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고 마셔본 적도 없고 백다방이 어떤 곳인지도 잘 모르고 창업주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는 분에게 제한된 짧은 시간 동안에 대파크림 감자라떼와 백다방과 백종원 선생님을 설명한다라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상생활을 통해 제가 자연스럽게 접해왔고 서서히 누적된 특정 정보를 저는 알고 있지만 이걸 전혀 접해본 적도 없고 누적된 정보도 없는 분에게 저의 정보를 전달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일 수도 있겠구나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심리극에 관한 정보를 제가 전달해야 될 때 심리극을 아예 모르는 분에게 어떻게 설명하는 것이 적절한지 늘 고민하게 됩니다. 여기에다가 일회성 심리극이라든지 방송용 심리극, 공격적이고 자극적인 심리극, 특정인의 개성이 지나치게 많이 반영된 복잡한 심리극을 이미 먼저 접했거나 이러한 심리극에 익숙해져 있는 분에게 모레노의 고전적인 심리극, 그리고 지경주식 심리극, 이런 걸 설명하고 소개하는 거는 역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드치연구소 서포터즈 여러분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특히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지정된 한 사람 혹은 몇 사람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듯이 연기를 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런 식의 연극은 유치원 발표 때나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심리극에서 연기하는 것 자체를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다행히도 남부구치소 심리극은 일회성이 아니라 10회기로 딱 정해서 진행되었기 때문에 저는 시간적인 여유를 두고 조금씩 심리극의 독특함을 체험하고 이해할 수 있게 진행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저와 심리극에 함께 하신 분들도
회기가 점점 늘어갈수록 대화 도중이나 연기 도중에 이중자 기법, 거울 기법, 역할 바꾸기 기법, 빈의자 기법을 언급하기도 하셨고 농담의 소재로 활용하기도 하셨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는 심리극의 독특함을 잘 파악하고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것이 심리극의 의미 있는 효과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특정 심리극 기법이 어떨 때 적절한지 그 타이밍을 알고 있다면 심리극의 관점에서 특정 상황을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볼 수 있는 안목. 전 이것이 인사이트라는 단어와도 연결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 안목이 새롭게 생성되거나 이미 갖춰진 안목을 보다 튼튼하게 다져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안목은 특정 상황에 처했을 때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하는데 의미 있는 역할을 할 거라고 기대합니다. 이것이 제가 생각하는 심리극의 효과이고 교정기관에서 남부구치소처럼 교정기관에서 심리극을 활용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한 건데 심리극의 이러한 효과를 증명할 수 있는 연구 방법 중에 하나는 추적 연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아직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심리극의 효과가 무엇인지 체감은 하고 있는데 근데 이것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만한 그런 실험 방법을 구상하고 실행하고 자료로 만들어서 배포하지는 못했습니다. 이게 저의 한계입니다. 몇 년 전에 공중파에서 목격했던 인상적인 광고가 하나 생각납니다. 아로니아 참 좋은데 말로는 설명할 방법이 없네. 이 심리극이 참 좋은데 말로는 설명할 방법이 없다. 예,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좀 있습니다. 심리극은 체험해 보아야지 빨리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심리극을 체험할 때 가장 추천하는 역할은 보조자 역할입니다. 보조자 경험하는 것이 심리극을 체험하는데 적절하게 도움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주인공을 하지 않고도. 제가 남부구치소에서 만난 분들을 주인공이 아닌 보조자 경험을 하는데 초점을 두었습니다. 그래야지 심리극에 대한 부담이 더 적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안전하게 심리극에 동참할 수 있도록 도움되는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심리극에 함께해 주신 교도관 여러분들의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원활한 심리극 진행에 큰 힘을 주신 서울 남부구치소 심리치료센터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 인사 드리고 싶습니다. 큰 힘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도관이 주인공을 맡고 참가자들이 관객 겸 보조자가 되는 것은 생각지 못한 색다른 경험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서서히 참가자들은 동시다발적으로 주인공 경험을 해볼 수 있게 진행하기도 했고
비니자 기법을 활용해서 모두가 비니자에 있는 누군가를 향해 한 번씩 말해볼 수 있도록 진행해 보기로 했습니다. 저만 좀 더 알고 있는 심리극을 어떻게 잘 설명하고 잘 체험할 수 있도록, 안전하게 체험할 수 있도록 도울지 고민한 것이 의미 있는 과정으로 잘 이어질 수 있게 노력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심리극의 독특한 극진행을 설명하기 위해서 피터팬을 예로 들어서 설명했었습니다. 웬디 일행이 피터팬과 동료를 만나서 상상력을 발휘해서 만텐을 즐기는 장면을 제가 설명을 했었습니다. 마침 이 이야기를 알고 계신 분들이 있어서 제 설명을 참고해서 심리극을 체험해 보니까 심리극이 어떤 것인지 감을 잡을 수 있었다고 얘기를 해 주셔가지고 기뻤던 기억이 납니다. 참가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잘 경청하고 기법을 하나 고안한 게 있습니다. 기법의 제목은 욕 나올만 하네입니다. 각자가 주인공이 되어서 욕이 나올만한 가상의 이야기를 관객들에게 하소연합니다. 그러면 하소연이 끝나자마자 관객들이 주인공에게 거 욕 나올만 하네 라고 함께 외치면서 공감을 표현하는 겁니다. 이 기법은 구치소에서 욕하는데 문제가 되어서 심리극을 통해서 우회적으로 욕설을 안전하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고안했고요. 나름대로 혼자서 시뮬레이션 해보고 그리고 직접 실행을 해보니까 참가자들의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이 기법은 주인공의 하소연이 끝나자마자 관객들이 욕 나올만 하네 이렇게 외쳐주는 것뿐만 아니라 이 외치고 나서 애드립을 하신 분들이 계셨습니다. 관객들 각자가 독특한 공감 표현을, 대사를 하든지 추임새를 해서 맞춰주셨는데 아 이게 또 엄청난 영향력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 기법에 동참한 모든 주인공들은 관객들의 공감을 받을 만한 보편 타당한 이야기를 준비해서 발표했습니다. 저는 이 점도 의미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공감을 얻을 만한 이야기를 공유하는 거죠. 제가 진행하는 심리극에 참가하신 분들은 장기수이고 장기간 심리치료와 상담을 받아온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경험이 누적되었다고 판단될 만한 독특한 언행을 자주 감지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난노잉 포지션을 취하면서 심리극을 진행하려 노력했고 참가자들의 심적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비네트와 사회극을 적극 활용했고 자기주도적으로 두, 언두, 리두 경험을 해보도록 진행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저는 10회기 전체를 마라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심리극 마라톤을 모두가 잘 완주할 수 있도록 계속 고민하고 실천하고 반성하고 반영하면서 진행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근심리극의 창시자 모레노의 코멘트에 기반해서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마음의 문을 각자 하나씩 찾아보려고 노력했고 조심스럽게 두드려 봤습니다. 그래서 매 회기마다 제의하고 요청하고 물어보고 승인 받으면서 진행했습니다. 무사히 10회기 심리극을 마무리해서 기쁘고 감사합니다. 여기다 여러 의미 있는 경험을 할 수 있어서 또 기쁘고 감사합니다. 질문이나 의견 있으시면 댓글이나 이메일을 부탁드립니다. 이제 혼잣말 산책을 마무리 지어야 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기회되는 대로 이곳저곳 다니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정신건강 전문 요원으로서 자극적이지 않고 싱거운 심리극, 느리고 느린 심리극, 때로는 기다림이 필요한 심리극, 다양한 역할 없대 기회가 있는 심리극, 특정 도구에 의지하지 않는 심리극, 특정 기법을 남용하지 않는 심리극, 두통을 주의하는 심리극, 주인공의 숯불이 주도권을 보장하는 심리극, 주인공을 이용하지 않는 심리극, 기본에 충실한 심리극, 주인공을 위한 심리극, 함께 만드는 심리극, 안전하고 마음 편한 심리극 진행을 위해 노력 중인 이야기 드라마 치료 연구소 이드치 연구소 지경주입니다. 아, 하나 빼먹었네요. 심리극의 진심인 사람 중에 한 명인 이야기 드라마 치료 연구소 이드치 연구소 지경주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